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혀 단속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며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라는 속담이 있고, 성경 잠언 18장에는 혀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으니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가리지 않고 해서 화를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혀를 못되게 놀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든, 누굴 만나든, 뭘 먹든, 하여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꼭 재수 없게 정 떨어지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면서도 자신은 아주 고상틱하다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 이웃에 있던 분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할 때는 세상 탓이 없을 인자한 표정으로 말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늘 미치겠다, 지겨워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이집저집 방문하며 알게 된 이야기들을 옮기는 재미로 사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교회 다녀라, 예수 믿으라고 하니 어디 교회 무서워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평소에 부정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제가 다섯 가지 예를 들어볼 테니까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지간해서는 남을 칭찬하지 않는다. 두 번째,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며 화를 내고 욕설을 한다. 세 번째, 젊은 사람들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혀가 이렇게 차지고 버릇없다는 생각이 든다. 네 번째, 사람을 보면 못마땅한 점, 고쳐야 할 점부터 눈에 들어온다. 다섯 번째, 집에서 먹든 나가서 먹든 음식 투정을 한다. 이 가운데 두 가지 이상 해당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심리학자가 진단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마치 짙은 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사람이나 사물의 나쁜 점만 보이고 좋은 점은 렌즈에서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추출이라고 한답니다. 선택적 추출이란 먼저 결론부터 내놓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설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미운 놈, 부족한 놈, 짜증나는 놈이란 생각을 갖고 바라보니 상대가 뭘 하든 예쁘게 보일 리가 없는 거죠. 부정적인 말은 상대를 깎아내리기 전에 내 자신의 운명부터 먼저 못되게 망친다는 생각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참 신기한 게남 깎아내리는 말은 하기 쉬워도 칭찬하는 말은 여간 노력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싹이 돋아나려고 할 때마다 되새겨야 할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운명이 된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들의 운명은 마음에서 시작돼서 혀 끝에서 결정나는 것이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긍정적인 마음과 말하기로 행복한 운명을 열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